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잠자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를 말해서 잠자는 자라고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잠자는 자라고 한 것은 예수를 믿지만 삶으로는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과는 똑같게 살지 말라.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혹시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 말하거나 행동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면, 그렇다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잠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허다히 많은 증인들도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은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거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러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꿈꾼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내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꿈 같아.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내가 60이 되었네. 잠든 거죠, 뭐. 평생 잠든 겁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꿈꾼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평생을 잠든 상태에서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3년과 비교해서 어떠셨나요? 2014년은 달랐나요? 아니면 2014년도 꿈꾼 것 같아요? 언제 1년이 지나갔는지. 2013년, 2012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2015년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와야 됩니다. 잠들었다가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죽은 자들처럼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 있으면 그러면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고 불이 나도 모르고 죽어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께서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설교 속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웨슬레 목사님은 쓰셨습니다.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을 갖지 못하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웨슬레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 보려면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불평과 불만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거든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셨던 거 아시죠? 우리로서는 어떤 때는 예수님답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게 상당히 꺼려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이 무서워서 그러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이 상당히 힘드셨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당하는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던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은 죄인으로 못을 박히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흉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가 있으신가요? 뭐 살인, 네, 또 강간, 폭력, 뭐 아동학대, 인신매매, 테러, 집단학살, 전쟁, 고문, 독재, 억압,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기도 끔찍할 만큼 듣기도 민망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상종하기 싫지요. 뉴스 화면에서나 보지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 예수님이 살인자고 예수님이 강간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신매매범이고 예수님이 학살을 행했고 예수님이 고문을 행했고 정말 잘 상상이 안 가는 일을 주님은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은 뭐 엄청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나보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아마 뭐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따지고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진다는 거,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가 지은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를 당신이 다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면하실 정도. 얼마나 그 죄가 더러우면 하나님도 외면하실 정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흘려 지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 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죄값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예가 있는데 누군가가 노예가 지불해야 될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경우 이거 속량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꼭 사람만 이렇게 속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개를 또는 소를 아주 사랑했는데 이 짐승이 나가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그 짐승을 사랑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 짐승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속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주인이 짐승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게 감동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가 나가서 다른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당연히 뭐 보상도 해줘야 되지만 이 개도 죽어야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 죽고 개를 살렸어요. 이건 진짜 개 같은 일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감동받았다. 이건 정말 감동적이다. 야,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고 비윤리적인 일이죠. 어떻게 개를 살리려고 사람을 죽이나 말이에요. 개가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 개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이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돼요. 이건 범죄에 가까운 일이죠. 이런 말 안 되는 일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지요?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개에다 비교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십니까? 차라리 개가 나아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자. 아니, 벌레만도 못한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건 미친 짓이죠. 이건 황당한 일인 것. 이걸 가지고서 감동적이다. 이걸 가지고서 아주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노진준 목사님,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십자가의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더니 이런 일도 하셨구나 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보니 십자가 은혜는 감동적인 일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의하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은혜를 갚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도 없음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사랑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이건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냐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나면 그러면 모든 상황이 감사해요.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조금도 자기 행위가 공적을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너무 황당한 은혜예요. 여러분은 그 눈이 뜨이셨나요? 만약에 아직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눈 뜨여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매년 똑같은 삶을 삽니다. 아주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처럼 삽니다. 2012년, 2011년, 그리고 2013년, 2014년 뭐 다를 게 없어요. 이제 2014년 연말을 맞이했지만 그동안에 하도 똑같은 연말을 여러 번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연말을 맞이했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달력만 바꾸는 것뿐이죠. 여러분, 작년 연말을 지나면서 신년 집회 때 2014년은 1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2014년,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한 해를 사는 것처럼 살아보셨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올 1년이 특별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유, 1년 남았다니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그러시고는 별 의식 없이 2014년을 사셨던 분들은 아마 2014년 꿈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올 한 해,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잡히는 게 없어요. 진짜 꿈을 꾼 거죠. 꿈을 꾼. 아직도 1년 남았다고 하는 말이 마음에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진실을 봐야 됩니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늘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틀림없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가슴이 정말 피가 토할 만큼 후회가 남는 한 생애를 삽니다. 세월호 희생자 그 아버님 중에 짜장면을 지금도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짜장면만 먹을 때가 되면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들 생각 때문에. 만약에 다시 잠깐이라도 다시 아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꽉 안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위한 시간도 우리에게는 정말 적지만 가족을 위한 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과의 시간의 준비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인생은 정말 꿈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 생각 거의 못 해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압니다. 잠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시간을 써버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의 기준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다면서도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고는 무슨 권면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지요? 이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지 않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는 그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비추이신다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설교를,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은 좀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좀 부담스러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주신 것은 해마다 똑같이 마지막 주일은 오게 마련이지만 이것은 마지막 날을 준비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보내보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을 당황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마치 내가 살아있는 채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나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다섯 가지 사실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대단히 두렵고 엄숙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 모두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좀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더 훨씬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이 어떤 이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함께 만날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면 마지막 날은 이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통과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다가도 순간순간 깹니다. 항상 잠들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뭔가 내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아집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자각도 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다시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냥 잠이 든 상태로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잠깐 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계속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24시간 주님을 계속 바라보시도록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시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는 삶을 점검해 보시도록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을 서로 나눈 방을 통해서 나누어 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영성일기 사역팀에서 저에게 우리 교회 영성일기 쓰시는 실상을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영성일기 사이트에 등록되신 분이 94%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영성일기 사이트에 등록도 안 되신 분은 대단히 귀한 존재입니다. 네. 이제는 선한목자 교인 중에 상당히 귀한 분이 되셨어요. 네. 영성일기 사이트에 등록을 했다고 다 영성일기를 잘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쓰시는 분 한 1,000명쯤 되십니다. 주 4회 이상을 쓰시는 분 한 500명 정도 되십니다. 주 매일 거의 매일 쓰시는 분 한 300명 정도 되십니다. 대단한 통계예요. 한 1,800명 정도가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로만 여러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기라도 써서 매일매일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만 하고 말았다면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더 이상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한 해 한 해 지나지만 매번 똑같은 한 해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제 저에게 책 하나가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나의 하루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23살 때 썼던 영성일기
그것이 46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23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는 폐결핵으로 휴학하고 요양을 해야 됐습니다. 1968년 8월부터 1969년 5월까지 그가 폐결핵으로 투병하면서 그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았어요. 이 23살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매일매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글로 썼어요. 그때 썼던 그 1년 동안의 일기가 지금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요. 왜 그랬죠? 이 일기 속에 그 이후에 하영조 목사님의 삶이 설계도처럼 나와 있어요. 이 일기를 읽어보면 하영조 목사님이 그 이후에 아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일까 싶죠? 그런데 그냥 깨어있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내 생각을 항상 주님께 열어놓고만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은 얼마나 놀랍게 내 인생을 들어 쓰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깨어있도록 격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속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선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교회 모든 봉사 모임이 다 서로 깨어있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다음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송구영신집회에서 신년집회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말 내어놓고 2015년은 정말 다른 해가 되는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2014년과 2015년 너무나 달랐다.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만 오직 바라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1년 동안의 일기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렇게 휩쓸려 가듯이 인생을 사실 겁니까?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나는 그런 행동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또 한 해를 이렇게 살 것입니까? 내가 뭘 했나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이루었나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난 무언가 진보가 된 게 있어요. 이런 생활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심령이 깨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제가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